1985년 3월 19일 경찰은 자신의 아내 린다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린다의 여동생이 울고 있었고 린다는 침실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였습니다. 38구경 스미스 웨슨이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세탁실에서 데이비드 브라운의 처방약이 빈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는 경찰의 조사에서 자신과 아내 린다는 전날 밤 말싸움이 났고 기분 전환을 위해 혼자 드라이브를 나갔다 왔으며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린다의 여동생 패티가 데이비드의 14살짜리 딸 시나몬이 린다를 살해했다며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딸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상하게 행동했으며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는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둘은 시나몬의 행적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가족의 개집에서 웅크린 채 구토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인 시나몬이 발견됐으며 손에 꽉 쥐어진 메모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통제를 모두 삼켰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알약은 버려져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에게 경찰은 새엄마 린다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간신히 반응하며 자신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시나몬은 회복되어 감옥으로 보내졌고 우울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패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린다의 보험금 8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나몬은 재판에 섰고 모든 증거와 정황은 그녀를 향해 있었기에 확실한 살인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는 몇 가지 이상한 부분 때문에 사건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무기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나몬의 손에 총의 잔류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판사는 유죄를 내렸고 27년형을 내리지만 미성년자였기에 소년원으로 보내져 25세 이전까지 수감되게 됐습니다. 1986년 7월 1일 린다의 여동생 패티와 재혼을 했고 이것은 데이비드의 여섯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상하게 여겼던 경찰이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그로부터 3년 후 1988년 9월 데이비드는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린다의 여동생 패티와 함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보험료와 데이비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추적했고 그의 많은 결혼을 조사합니다. 또 그가 린다와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반을 그녀가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가 시나몬을 방문하며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주기적인 아버지의 방문에서
해티와 아버지가 결혼한 사실을 안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고 형사에 연락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린다와 패티가 보험금과 사업 때문에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시나몬에게 확신시켰고 그녀가 총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자백합니다. 시나몬은 아버지의 재판에 협력하기로 동의했고 몸에 녹음기를 숨기고 아버지를 감옥에 불렀습니다. 시나몬은 가석방 위원회에 나갈 예정인데 그녀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만 하니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테니 대신 패티를 범인으로 몰기로 하며 말을 이어나갔고 마지막에 시나몬을 구슬려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살해 당시에 시나몬이 망설이자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소리치며 그냥 침실로 들어가 총을 쏴! 라고 말한 것 또한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시나몬이 약에 취해 새 엄마를 살해한 것처럼 보이게 모든 일을 꾸몄으며 살인과 자살 시도처럼 보이는 메모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두 발의 총을 가슴에 맞았고 그 후 시나몬은 아버지의 치료약을 과다 투여한 뒤 메모를 꼭 쥐고 계집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패티, 이 둘은 아내 살인의 배우자라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시나몬과 패티는 몇 년 뒤 석방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게 패티는 석방 후 감옥의 교도관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결혼도 했지만 남편이 자살하며 또 한 번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설득시키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성에 꽤 집착하는 성격이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일찍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첫 번째 부인, 15세의 브렌다를 만납니다. 당시 브렌다는 가사노동에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 데이비드를 만나며 둘은 도망을 치게 됐고 1970년 7월 3일 시나몬이 태어납니다. 둘은 3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브렌다는 데이비드가 자신이 생각했던 평범한 남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순종을 요구했고 그녀가 그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 뭘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으며 하루에 기본 3번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3년, 그는 로리라는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브렌다와 이혼을 합니다. 데이비드에겐 양육비와 매주 시나몬을 방문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브렌다와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데이비드는 로리와 두 번째 결혼을 했고 4년간 관계를 지속시켰지만 이혼했으며 다른 여성, 린다와 만나게 됩니다. 1979년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둘은 결혼을 하지만 2개월 후 헤어졌으며
데이비드는 신디라는 여성과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신디는 다른 아내들과 달리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벌어온 돈을 사용했고, 그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와 이혼하고 다시 린다에게 돌아가 재혼을 합니다. 이때 그녀는 11살짜리 동생 패티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린다는 시나몬의 여동생을 낳았고, 그 후 여동생과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결혼, 린다의 여동생 패티와 짧은 결혼 생활 후 수감되게 됩니다. 데이비드가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어마어마한 언변술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여성들을 노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는 무려 여섯 번의 결혼을 했으며, 신디를 제외하고 다른 여성들을 모두 자신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의 딸조차도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아내를 살해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곤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집을 사고 값비싼 차까지 구입해가며 자신의 삶을 누리다니 말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으로서 덜 된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뻔뻔한 아버지는 2014년 3월 자연사로 사망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해왔던 아내를 기만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 딸을 배신한 파렴치한 아버지이자 남편 데이비드 브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